별로 고민 안 하고 쓴글 같아.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거의 반이 넘고.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라고 쓴 것마저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. 뭐, 여기 들어갈 게 여기 들어가고, 여기 들어갈 게 여기 들어간 경우도 있고. 지금 마찬가지고.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들었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편집해서 자기 것인 양쓴글 같아. 네 가슴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몰라.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느껴지지 않아. 가슴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습된 걸로 쓴것 같은. 여기저기서 들은 걸 짜깁기 해서 그럴듯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원래 생각했던 생각이랑 그 다음에 왜 바뀌게 됐는지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야. 느끼라는 뜻이야. 느껴봐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고, 이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건지 느껴보라고.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, 이 글을 쓴 사람은. 밑에 것도 읽어봐도 되는 아니야, 거 지원 동기만 보고 같지. 얘기를 해봐. 그게 핵심인가, 이게. 근데 지금 네가 쓴요 글에서 보이는 건 지난주에 만났던, 아니 이번 주에 너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딱 지금의 그 모습, 그 생각, 그 정도. 불안해. 불안해서 취업은 하고 싶어. 근데 기왕이면 내가 해본 경험들 속에서는 기계가 좋고 기계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, 그중에서 비행기가 제일 그럴싸하니까 가볼래. 딱요 정도 느낌.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안 느껴지고, 얼마나 가서 열심히 할지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.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, 포장하려는 모습, 이런 것도 좀 보이고. 그게 보여. 솔직하게 써야 돼. 가장 솔직하게. 자기가 했던 경험치 안에서 가장 솔직하게. 왜냐면 이 질문 그대로 자소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면접에서 질문을 할 거거든. 근데 너한테 질문할 만한 게 없어.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갖고 질문을 한다면 기계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정규직이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대?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?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는 거야? 너무 짜잘한 경험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말하기는 조금 뭐 가정에서 뭘 고치는 경험이라던가. 뭐 얘는 뭐 대단한 거 했냐?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.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건지.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야. 여기서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걸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네가. 그러니까 네가 쓴 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. 진짜 좋아하나? 진짜 하고 싶어 하나? 이런 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야. 얘네 딱 보면 아, 얘 진짜 좋아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안 느껴져. 그게 모르겠어. 너 진짜 여기서 표현한 이 표현들이 다 너의 머리나 생각에서 나온 거야?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야. 그래서 너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그거 봐, 너 아니지 이렇게 된다고. 저는 생각을 조금 어떻게 했냐면, 선생님이 뭐 다른 뜻이 있으셨겠지만,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정비를 하는 정비사는,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매뉴얼에 나와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면, 이렇게 큰 정비가 되면 샵으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? 중정비를 해야 되고. 그래서
그 중장비의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전기사 그쯤 정도로 아니라고 이해를 잘못한 거지. 아무리 최첨단 기계인 비행기라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되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만드는 기계니까 매뉴얼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지겠지.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고장 탐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컴퓨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. 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장비인데. 그렇잖아. 그 장비, 그 매뉴얼에 결함이 없다고 봐? 완벽하다고 봐?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요? 거의 99% 정도. 지금까지. 그래, 99% 완벽하겠지. 그럼 1%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있을 거 아니야.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. 이 세상에 완벽한 기계고 없어. 완벽한 기계는 결함은 분명히 있어. 네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결함 찾아본 적 있어? 네가 스스로? 고장 난 그냥 서비스. 아니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뭐 제조 과정에서 이상 제가 받았을 때요.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중에 그나마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게 이제 휴대폰인데 거기에 이상이 있는 걸 찾아본 적 있냐고. 난 찾아. 매 기종 만날 때마다 찾고 그걸 그 회사에 피드백까지 줘. 근데 그게 휴대폰뿐만이 아니야. 내가 만지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그걸 찾아낸다고. 이것도 결함이 있고. 근데 나는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내 나름대로 아는 게 생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. 너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이지. 그걸 그대로 아 저런 거지 다 밥대로 써버리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. 제 기준에서 나올 수 없는 나의 그렇지. 뭐 AMP 교재를 스터디 한다고 하는데 AMP 교재를 네가 스터디를 해? 그럼 너 AMP 얼마나 알아? 그러고 딱 물어보겠지. 답변 못할 거라고. 그럼 이것도 다 헛소리가 되는 거야. 다 마이너스지. 여기다 이 말을 최소한 쓰려면 네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은 있어야 돼. AMP 교재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. 이거 딱 썼는데 너 AMP 교재가 뭔지는 알고 지금 하는 거야? 라고 물어볼 거라고. 지금까지 면접 받은 애들 이 말을 써는 애들 100% 물어봤어.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그 생각이 달라지면 글이 달라져. 여기서 글쓰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.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야. 넌 지금도 아직 생각보다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아직 쌓여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남의 글을 보고도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기 이런 내용을 썼네?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.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.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. 진심이 느껴진다 그랬잖아. 컨셉을 다시 잡고 써야 돼.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. 네가 쓴 거를. 자꾸 읽어보고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드는지. 그리고 이걸 갖고 또 누구랑 대화를 해보고. 선배들하고 해봐야지. 어른들하고 해보고.